아이돌들은 컴백할 때마다 이미지 변신을 종종 하고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이번엔 어떤 컨셉일지, 어떤 스타일일지를 기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 요소 중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머리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많은 헤어스타일 중 단발머리가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느꼈던 아이돌들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탐정디가 알아볼 사건 파일은 이름하여 단발머리 완전 분석! 아이돌들은 어떤 단발 스타일링을 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히피펌의 대명사, 푸들같이 귀여운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가 단발머리로 이미지 변신을 성공한 아이돌, 아이들의 우기입니다. 우기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히피펌이 뜰 정도로 히피펌을 찰떡 소화한 아이돌인데요. 화 뮤직비디오에서 본래의 머리가 아닌 단발의 모습으로 나타나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초코송이 같은 귀여운 머리 스타일로 뮤직비디오에 등장했는데요. 영상 내 단발은 본인의 머리가 아닌 가발을 쓰고 촬영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후에 가발이 너무 어색했던 우기는 실제 자신의 머리를 단발로 자르며 완전히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기는 갈색 머리에서 검정 머리로 염색 후 원랭스 컷, 뱅 앞머리의 스타일링을 통해 시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원랭스 컷이란 영어 그대로 원랭스 컷 뜻으로 단차를 주지 않고 같은 길이로 잘라 가지런히한 스트레이트 커트의 머리형을 말하는 이름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똑단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링으로 변신한 우기는 아이들 내에서도 귀엽다, 예쁘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고도 알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의 러블리한 히피펌 머리도 정말 잘 어울렸는데 또 다른 귀엽고 예쁜 이미지의 단발까지 섭렵한 우기! 매력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아이돌이네요. 단발머리 귀여운 외모로 팬들의 심장을 움켜쥐게 하는 바로 그 멤버, 오마이걸 아린입니다. 원래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던 아린은 긴 머리 스타일에서는 귀여운 얼굴의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단발로 자른 후 찰떡 같은 모습으로 팬들의 심장을 여럿 부여잡게 만들었습니다.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활동 시기에 단발머리로 활동하며 러블리한 노래에 맞춤 스타일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린의 단발머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린이 출연 난 소녀의 세계 웹드라마에서는 물결펌, 러블리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에스컬펌과 오렌지 브라운의 밝은 갈색 계열로 오나리의 느낌을 살리면서 귀여움을 한껏 더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짝 설렜어 활동할 때 했던 아웃컬 느낌의 내추럴 펌 스타일링입니다. 많이 밝지 않은 레드 브라운 컬러로 세련되지만 통통 튀는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아린의 평소 머리 스타일은 C컬과 자연스러운 똑단발로 V앱과 각종 예능에 출연하는 모습을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단발 스타일링을 해도 어색함 없이 척척 소화해내는 모습이 모태 단발 여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이돌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돌을 보고 바로 단발병 걸리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카리스마를 풍기며 단발의 분위기를 완벽 소화시킨 아이돌, 있지의 류진입니다. 데뷔 초 류진은 달라달라 활동 때 중단발 기장에 겉머리와 속머리 색을 다르게 하는 시크릿 투톤 염색과 핑크색 머리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적이 있는데요. 이런 핑크색 중단발로 지내던 류진은 워너비에서 핑크색과 대비되는 파란색의 짧은 단발머리로 등장해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류진은 앞머리 없는 단발에 고데기로 자연스럽게 스타일링을 준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컬 없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성숙한 단발의 느낌으로 분위기를 단번에 매료시킵니다. 고데기를 하지 않을 때는 똑단발의 느낌인 원랭스 컷을 잘 살리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연습생 때부터 단발이었던 류진은 긴 머리 사진이 없기로 유명한데요. 류진의 중학교 졸업사진이 공개되면서 긴 머리도 찰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있지 단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류진, 다음 활동에선 무슨 머리 스타일을 할지 어떤 색을 할지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게 여둘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 남자 머리로는 장발이지만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총칭해서 영상 내에서는 단발머리라고 편의상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남자 단발머리의 선두를 이끌고 있는 아이돌 스트레이키즈 황현진입니다. 스키즈 황현진은 사이코 직캠으로 스키즈 장발머리 개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자 단발을 검색하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아이돌입니다. 황현진 머리를 보고 저 머리가 무슨
스타일인가 하는 남성분들이 정말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남자 단발머리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남자 단발의 매력으로 푹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황현진. 머리가 짧았을 때도 이목구비가 뚜렷해 훈훈한 느낌을 주었는데 단발머리로 머리를 긴 후에는 자신만의 스타일 확립과 특유의 매력을 뽐내며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황현진은 일반적인 남자 장발인 울프컷과는 다른 허쉬컷, 레이어드컷의 느낌으로 여러 단발머리를 멋있게 소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쉬컷이란 머리카락 층을 겹겹이 나누고 머리숱을 많이 쳐내서 머리끝을 가볍게 떨어지게 하는 스타일을 일컫습니다. 이런 허쉬컷 느낌의 단발에 애쉬 블론드 색과 핑크 브라운의 색을 입혀 많은 사람들을 입덕시켰습니다. 장발 스타일을 오래 하다 보니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잘 묶는다는 칭찬도 받고 있는데요. 황현진 반묶음 머리도 여러 팬들의 심장을 쥐어잡게 만드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데뷔 초 때 짧은 머리부터 단발머리까지 모든 게 다 찰떡궁합인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황현진의 행보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주 대스타라는 단어만 들어도 떠오르는 그 사람. 단발머리, 장발머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돌일 텐데요. 찰랑거리는 머릿결과 화려한 이목구비로 예쁘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슈퍼주니어 김희철입니다. 김희철은 찰랑거리는 단발로 최양락 선생님의 스타일 같다는 말도 종종 들었는데요. 단발뿐만 아니라 정말로 안 어울리는 머리가 없는 얼굴 천재 우주 대스타죠. 아는 형님에서도 다양하게 머리를 바꾸고 나와 사람들이 머리 스타일만 봐도 언제 녹화했는지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긴 머리 또한 잘 소화해내는 아이돌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단발 스타일링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단발머리에 퍼피 베이비 펌을 하고 애쉬 블론 컬러로 귀여운 느낌을 주는 스타일인데요. 퍼피 베이비 펌은 아기 강아지 같은 푸들 느낌의 히피 펌보다는 더 약한 파마의 종류입니다. 또한 머리의 밑부분을 보시면 레이어드 컷으로 잘라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하얀색 멍멍이 같은 머리도 김희철이라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링은 노란색 염색 후 보색 샴푸를 통해 백발로 염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곧게 퍼져 차분한 볼륨 매직 느낌 헤어스타일링입니다. 차분한 스트레이트 머리도 잘 어울리고 귀여운 곱슬 파마도 잘 어울리는 진정한 천의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길었던 단발을 자르고 짧게 머리를 잘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었죠. 뒷머리를 길어 울프컷 느낌으로 만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특이한 머리부터 모든 머리를 다 해봤다고 할 정도로 많은 스타일 링을 선보인 김희철. 어떤 머리든 잘 어울리는 우주 대스타 김희철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단발 찰떡 아이돌이 더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탐정 D와 함께 알아본 단발 스타일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고 싶은, 파헤치고 싶은 K-POP 관련 이야기가 있다면 요청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사건 파일로 찾아오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